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감각학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사진 유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사진 유제 제조는 가장 중요한 게 젤라틴. 이 젤라틴 용액 속에 이 미세하게 된 할로겐한 은입자를 분산시켜서 만들어진 과정인데, 당연히 물리적인 과정과 화학적인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진 유제는 이 할로겐화 은과 이 젤라틴의 어떤 불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불순물이 어떤 그좀 특이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로겐화 은과 이 젤라틴의 현상액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필름의 유제는 주로 예, 브로마 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마 은의 화학식을 보면 AgNO3 플러스 브로마 칼리죠. 예, 브로마 칼륨.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이런 화학식에서 많이 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로마 은. 그래서 KNO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 자, 사진 유제의 기본 원료에 대해서 혼합을 하게 됩니다. 자, 혼합은 먼저 기본적인 질산 은, 그리고 할로겐염, 그리고 이 젤라틴의 어떤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혼합을 하는데요. 자, 먼저 싱글 Z법이 있고 더블 Z법이 있는데, 자, 싱글 Z법은 이 질산 음만 예, 이게 첨가하는 거죠. 이미 이 안에는 젤라틴과 할로겐염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Z법은 두 가지죠. 질산 음과 할로겐염을 이 젤라틴 내에다가 예, 첨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질산 음은 이미 원료 음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료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혼합이 끝난 할로겐한 결정은 예, 50에서 60도 부근에서 자, 1시간 정도 교반. 예, 잘 섞으면서 섞어가면서 어떤 할로겐화 은입자의 결정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성장하죠. 커진다기 때문에 당연히 감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와 대해서 입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예. 이 부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 이렇게 처음 숙성시킨 것을 일숙성 또는 물리숙성 또는 먼저 앞에 사기 때문에 전숙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일숙성 안에서는 이 할로겐화 알칼리 또는 암모니아를 이 유제 안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질산은 양에 비해서 이 할로겐화 알칼리를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중성법, 예, 과잉 사용한다 했죠. 또는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암모니아법이라고 합니다. 뭐 암모니아법은 숙성 온도가 낮고 단시간에 숙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세가 있겠죠. 수세. 자, 수세의 목적은 뭐냐면 이 가용성 염의 제거입니다. 자, 사진 유제 제조 과정에서 이 질산 음과 할로겐화 알칼리를 혼합하면 이런 가용성 질산염이나 과잉 할로겐화염,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 유제 안에 이런 질산염이 남아 있으면 이 감각막에 물리성을 저하시키고, 또 할로겐염의 감도를 저하시키고, 암모니아는 이 포구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 가용성 염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거하는 방법에는 이 유제를 먼저 냉각시킵니다. 차갑게 냉각시켜서 이제 가늘게 자릅니다. 예, 국수 가락처럼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들 수세법이라 하죠. 또는 이 다른 방법은 유제를 예, 적당량의 수용성 溶제를 가해서
이 침전시키는 방법, 그 침전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누들 수제법과 침전법은 뭐냐? 결국은 가용성 염의 제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각각의 역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수세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숙성하겠죠. 두 번째 숙성이기 때문에 제2숙성, 예. 또는 1숙성에서는 물리숙성이었죠. 그래서 2숙성에서는 화학숙성입니다. 그래서 후숙성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재차 집어넣겠죠. 예. 화학약품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1숙성 후에 유제는 이 감도하고 개조도가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화학 증감제나 억제제를 첨가시켜서, 온도는 비슷합니다. 예, 50에서 60도니까요. 자, 30분에서 90분 정도 재차, 제2숙성 하는 거죠. 예. 자, 이 단계에서는 이 가용성 염류가 제거되므로 할로겐이나 은의 결정의 크기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 숙성이라 했죠. 화학 증감제에 의해서 이 결정 안에 감광핵을 형성하고 유제의 감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숙성, 이 제2숙성 앞에 했던 수세에서 어떤 조각난 유제는 다시 녹여지고 황화불순물을 생성하여 그 안에 다시 혼합되면서 다시 숙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첨가제를 첨가하는데요. 자, 유제의 특성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숙성이 끝난 단계에서 또는 도포 직전에 안정제라든지 어떤 증감색소, 어떤 경막제, 도포제, 살균제 또는 폭우 방지제 같은 각종 첨가제를 첨가해서 유제를 완성시킵니다. 자, 다음 도포입니다. 자, 도포는 기계적인 과정에서 이 지지체면이 도포되고 얇은 고름층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포한 후에 냉각시켜서 유제를 놓고 말린 다음 최종 단계로 젤라틴층을 첨가해서 보호막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사진 유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